그 조상에서 천지신명께서 그 기운을 줍니다. 그때 너는 이 기운을 놓치지 말아라. 그러면서 그 기운을 줘요. 그 운을. 그럴 때 이제 천지신명께 굴복하고 빌고 또 자기 조상님께 빌고 하면은 이제 내 자손 살리려고 하니 그 운을 이렇게 더 이제 깊게 더 좋게 내려주죠. 더 많이. 예. 저는 대구 동구에 사는 천지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질문은 대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, 이 대운이란 건 선생님, 누구한테나 들어오는 거예요?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나 다 들어오죠. 근데 그 시기, 때가 틀리죠. 대운은 이제 들어온다 해서, 아, 나 대운 들었다, 대운 들었다, 막 그래, 막 자신만만하게 하다가는 좀 큰코 다칠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, 이 기운이라는 게는 천지조화의 그 천신의 기운, 그런 기운들은요, 너무 내가 잘난 척 교만해 하신 거 싫어하거든, 아니거든요. 사람 본 마음, 인성, 바르게 나가다 보면은, 그 기운에 치우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어요. 그 대박난다,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고, 내가 이렇게 기운이 들어왔다. 3년 만에 들어온 사람 있고, 7년 만에 들어온 사람, 그 9년 만에 들어온 사람, 그 12년 만에 들어온 운이 있어요, 대운이. 천지신님께 이렇게 굴복하면서 이 대운 대통을 받아주고, 또 전생에 따라주고 물어드는 그런 기운들도 또 있어요. 그런 재물복이나 대박의 그런 운들, 그런 걸 잡아달라, 그 기도를 이렇게 청하시면은, 이제 그 사람들 벽파벽조 대박이 탁 우리죠. 너는 언제, 어느 때뭐 있다, 뭐 산다, 뭐 한다, 뭐가 잘된다, 그런 게다 나오죠.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, 그거를 잘 잡으시면 돼요. 그럼 대운을 잡았을 때 예. 그 대운의 효과적인 부분은 진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건가요? 거의 80%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80% 이상? 예. 근데 거기에 따라 내가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묵묵하게 밀고 나가면 거의 100%라고 볼수 있죠. 좋네요.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은 각자 이게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. 예. 그럼 이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좀 이상 뭐 징조라든지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있나요? 이제 그게 이제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조상에서 내 자손을 살리려고 꿈으로 소망 줄 수가 있어요. 내가 직접 느끼기에 좀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?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편안하고 그러니까 잘될수 있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. 아, 뭔가 대운이 오기 전엔 그러면은 괜한 자신감도 생기고 좀 나 뭔가 잘될것 같아.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온다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대운이 오기 전에 좀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나요, 선생님?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. 자기가 얼마만큼 하는 거에 따라 틀려지고, 또 한, 내가 이제 실수는 안 하고, 차분하게 주의 깊게 밀고 나가면 괜찮은데,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닥을 꼭 친다기보다는 조금 자기 생각보다 못 미치죠. 그리고 마냥 궁금한 게, 이 선생님 점을 보면은 이 사람마다 너는 언제 몇 월에 대운이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도 점으로 나오나요? 예. 대운 받는다는 거는 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조상에서 천지신명께서 그 기운을 줍니다. 그때 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. 그러면서 그 기운을 줘요. 그 운을. 그럴 때 이제 천지신명께 굴복하고 빌고 또 자기 조상님께 빌고 하면은 이제 내 자손 살리려고 하니 그 운을 이렇게 더 이제 깊게 더 좋게 내려주죠. 더 많이. 예. 나는 대운이 언제 들어오지? 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점을 통해서 본다면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대운을 잡는 방법까지도 선생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? 그렇죠. 오면은 더 자세하게, 그리고 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그런 치유까지 다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.